2021 경기국제 웹툰 페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 이곳 메인 무대에서는요. 웹툰 관련 직업 강연 및 웹툰 토크쇼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이라고 생각하면 웹툰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는 웹툰에 관련된 직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웹툰 관련 직업을 꿈꾸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께 이 직업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강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웹툰 PD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웹툰 관련 직업 강연 및 웹툰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웹툰 관련 직업 강연 그리고 PD 토크쇼의 강연 및 진행을 맡은 AB 엔터테인먼트 맹선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AB 엔터테인먼트는 웹툰 작가 모집부터 웹툰 작품 제작 그리고 웹툰을 활용한 IP 비즈니스와 해외 유통까지 다양한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웹툰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네, 요즘 웹툰이 많이 대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모여주신 분들만 봐도 웹툰이 얼마나 대세인지 저희가 느낄 수 있는데요. 현직 웹툰 PD님들을 모시고 웹툰 토크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 엔터테인먼트 김태인, 신재선 PD님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PD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AB 엔터테인먼트 김태인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AB 엔터테인먼트 신재선 PD라고 합니다. 웹툰 PD라는 직업을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이 아직 많은데요. 웹툰 PD라는 직업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의 생계가 걸린 고려 정산이라든지 계약 조율부터 국내 말고도 해외로 작품이 나가면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관리하고 있고요. 작품을 함께 만들어갈 작가님들을 찾는 업무를 주로 평상시에 많이 하고요. 그런 작가님들을 찾으면 이제 작가님들께 어울릴만한 작품들을 작가님의 작화와 잘 어울릴지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 PD들끼리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런 사무적인 업무도 있고 그리고 작가님들께 받은 원고를 좀 교정해드리거나 아니면 플랫폼에 넘겨드리거나 그런 PD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웹툰이라는 콘텐츠가 지금 등장해서 대중화가 된 지 10에서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신생 직업에 해당하는데요. 어떻게 웹툰 PD라는 직업을 알고 지원을 하시고 웹툰 PD가 되신 건지. 대학에서 이제 만화 전공을 하면서 원래는 작가 지망을 했었다가 같이 만화 공부하는 친구들과 서로 작품을 보면서 이 작품은 이렇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스토리를 이렇게 바꾸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부분에 있어서 흥미를 많이 느껴서 웹툰 PD가 되면은 그런 작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재밌는 작품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웹툰 PD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작가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에이전시나 뭐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투고를 하시거나 지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PD님들이 보셨을 때 눈여겨보아서 컨택을 하는 작품이 있을 것이고 의외로 광탈을 하는 작품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작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저는 일단 캐릭터 비주얼이 얼마나 호감형인가를 제일 많이 보고요. 얼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손을 얼마나 잘 그리시는지 보거든요. 사실 웹툰으로 보면은 굉장히 작은 개체인데 이것까지 꼼꼼히 그리시는구나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척도가 돼가지고 그림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신경 쓰는지가 이제 작가로서의 역량과 연결이 된다는 의미 저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스토리적인 부분에서는 요즘 트렌드 있는 소재가 반영이 되었는지랑 얼마나 이야기가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웹툰 PD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잘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공자면은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비전공자도 요즘 웹툰 PD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웹툰을 보는 게 굉장히 좋지만 웹툰 말고도 드라마, 영화, 게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접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직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툰을 한 번도 안 해봤고 웹툰 관련 업무를 안 해본 비전공자가 웹툰 PD나 작가를 지망해서 그걸 시작하고 싶을 때 처음에 웹툰 회사에서 그냥 보조 업무라든가 그 밖에 다른 알바식으로 한 게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두 분은 전공자로 PD가 되셨지만 저는 전공자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웹툰과 관련이 없는 문과로 나와서 이제 웹툰 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기획하실 때 바로 투입이 되실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근데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회사에 따라 부서를 칼같이 분류하는 경우에는 꽤 옮겨가시기 힘들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회사라면 본인이 이쪽 업무에 관심이 있고 이거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웹툰 업계 자체가 신생이고 웹툰 PD가 어떤 특정한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배우면서 PD를 해나가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서포트를 해주는 회사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좀 배워서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 PD 아카데미라고 해서 PD 교육을 해주는 그 시스템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열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수하시면 이제 웹툰 PD로 취업하시기 좀 더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중국어나 일본어 그리고 네. 영어 같은 어학 능력이 어떨 때 필요할까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단 번역 업무를 할 때는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해외 유통 업무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산업이나 드라마 산업이 점점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거를 비즈니스를 할 때 이 어학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 직원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토대가 될 거예요. 점점. 그런 의미에서 어학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러면 질문 마무리하고요. 이번 경기 웹툰 페어 공식 행사 웹툰 PD 토크쇼와 직업 강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